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에 더해서 미국에서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도 변동성 장세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 양지수 하락세로 출발한 뒤 모두 반등을 성공하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0.6% 상승 탄력 더 확대를 하면서 3,143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개장 이후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순매수 기준 이어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6거래 만에 매수에 돌아오면서 함께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반등 성공하면서 현재 강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0.15% 상승한 103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다만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매수세가 끌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은 지난주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 버킷 스튜디오를 필두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콘텐트리 같은 대형주들 흐름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남북 경협주들 오늘도 계속해서 시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SKC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각되면서 강한 탄력 보이고 있고요. 또 건설주를 포함해서 정치나 정책 테마 수혜주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양지수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장에서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대형주 위주로만 지금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네. 중소형주들은 지난주에 좀 이어서 이렇게 막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중형주, 소형주에서는 뭐 2차전지나 뭐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은 뭐 이제 대형주 위주로 또 수급이 조금씩 좀 개선되는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삼성이랑 SK하이닉스도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뭐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도 좀 하락은 좀 멈춘 듯한 좀 분위기 좀 이어주고 있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삼성 SDI라든지 이제 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제 2차전지 업종들도 대형주 중심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도 보면은 기관들이 뭐 반도체 이런 것들 사고 있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뭐 2차 전지 위주로 지금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대형주 수급이 좋은 좀 흐름이 이어지는 이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것 밖에는 지난주에 이제 FOMC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데 FOMC 이후로는
뭐 채권 금리가 좀 계속 좀 급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가 급등했던 이제 그 시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3월 달인데요. 올해 3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도 좀 나오고 이제 경제가 이제 뭐 정상화된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오기 전이었죠. 이제 그때의 그 흐름이 다시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세가 어제도 뭐 하루 만에 4, 5% 정도 올라와가지고 현재 1.47%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현재는 벌써 최근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가장 고점을 좀 넘어갔고 올해 3월과 같은 좀 빠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처음 겪는 일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겪는 일이죠. 이제 그때는 델타 변이 나오기 전에 아 이제 경제가 정상화된다라는 이슈로 이제 경제가 이제 올라 좋아지겠지? 아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뭐 완벽하게 똑같다고 할수 없지만 대부분은 유사합니다. 그럼 단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올해 3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좀 치솟으면서 원자재라든지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철강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장세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뭐 지금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높지만은 뭐 3월 달처럼 인플레이션 종목들이 막 전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 일부 오늘 유가 관련주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뭐 유가나 아니면은 뭐 경기 민감주들 사실 뭐 유가도 경기 민감주거든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3월달랑 봤으니까 참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요즘에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들은 뭐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완성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SK라든지 완성부터 해서요. 뭐 소재에서도 뭐 소재도 어떤 소재냐 뭐 전액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셀이냐 뭐 부품이냐 얘기하면 좀 나눠서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전액과 전해질 또 이런 데서도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액 관련 기업이 엔캠이라는 회사가 이제 코스닥 상장 증권 신고서 제출했다는 이슈도 또 한번 2차 전지 좋은 흐름 좀 나와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좀 죽어간다 하면서 좀 계속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고 요즘 사실 이 업종들 제외하고는 잘 가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일부 정치 테마 주들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뭐 되는 거를 좀 버리고 갈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2차 전지도 지금 없으시더라도 좀 챙겨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매도 쪽보다는 최대한 좀 질기게 가져간 좀 측면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너무 뭐 오늘 당장 뭐 10% 20% 뜨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사실 뭐 추남매 돌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도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좀 약하고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눈에 띄고 있는 것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강세입니다. 이것이 경제 정상화를 좀 반영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정유주를 포함해서 경기 민감주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차 전지 관련주들만이 유일하게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전액이나 전해질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시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렸으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의 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 종목도 바로 지난주에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죠. 4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우주 관련해서 뭐 요즘 이슈들이 좀 있죠. 뭐 누리호도 좀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꼭 이게 한국 항공이랑 우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주에서는 이제 누리호 측면도 있고, 항공에서는 이제 안 뜨던 비행기도 다시 뜨기 위해서는 정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좋아질 여력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121선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소식인데, 일단 뭐 제일 좋은 거는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도 좀 같이 증가를 해주는 게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일단 오늘 지금 당장 잡는 것보다도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좀더 많이 나온다 싶으시면은 그때 아니면 오늘 이후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나오는 음봉에서는 뭐 다시 한번 또 공략 가능하니까 그때 한번 기회 한번 노려보시고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기존의 목표가 35,500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고세피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 121선을 뚫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거래량을 동반하거나 음봉이 나올 때 그런 시기를 공략해보라는 의견까지 함께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익 전략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종목 상담 방법 이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시황 뉴스들이나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캐시도 풀어보고 또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에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9월 27일 골수에픽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번 종목입니다. 신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이름이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다 어려워서요. 네. 이게 조금 복잡한 이름인데 네. 또 쪼개쪼개 보면은 다들 좀 한 번씩은 좀 들어볼 만한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있어가지고요. 네. 아마 좀 일단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네. 종목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만원 후반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좀 올라왔었는데요. 최근 한 달 반 정도는 좀 조정기를 좀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좀 볼만한 좀 종목도 좀 됐고 또 하나의 좀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제가 리뷰로도 몇 번씩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자주 챙겨봤던 분들은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힌트로는 아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업종에 있는 2차전지 업종입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이제 배터리 부품, 배터리 팩을 좀 생산한다라고 하고 그 이외에는 뭐 이제 ESS라고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그런 장치들을 생산을 좀 합니다. 근데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또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가지고 좀 이익을 좀 같이 보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 세 번째 힌트는 이제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매출을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자회사를 이번 상반기에 완전히 편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뭐 이제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에 조금 더 연관이 좀 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난번에 한번 좋은 시세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LG 배터리 관련주들로 한번 보셨던 분들도 쉽게 아실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리뷰로도 많이 들었던 거니까 이름은 조금 어려워도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2차전지주를 한 종목은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찾아볼까 고민이셨던 분들은 또 오늘 종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전에 나왔던 종목인 건가요, 그러면? 예전에 나왔고요. 네. 예전에 또 되게 한참 밑에서 이제 말씀 좀 드렸어가지고 리뷰도 많이 말씀 좀 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계속 업종 좋다 해놓고서는 오늘 또 다른 종목 나오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런가요? 맞춘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맞춰서 좀 가져오기도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한 달간 좀 조정이 좀 있을 게
있었기 때문에 막 급등하는 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좀 좋은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계속 신고가 이어간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한 달가량 살짝 조정이 나와서 좀 이런 시기를 공략해 보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또 가격 전략도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신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다라는 힌트가 또 가장 또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께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2차 힌트에서 또 이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 힌트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1차 힌트 확인을 해봤고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 나오고 있고 오늘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을 뭐 지금 이 구간에 뭐 매수가 일단 뭐 가능한 구간이다라고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전제사항은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요즘 뭐 전에는 상담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 최근에 좀 뜸했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도 잘 됐고 바닥도 좀 잘 잡아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오늘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벌써 5% 이상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오늘 특별히 5%가 오르는 이유가 있나라고 봤을 때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오늘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갑작스럽게 좀 매수세를 좀 땡겨주는 모습 이 정도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도 뭐 오징어 게임에 뭐뭐뭐뭐 해가지고 뭐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또 다른 뭐 넷플릭스의 뭐 어떤 드라마 뭐 출정 예정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당장 모멘텀에 받쳐주는 것은 아니라서 뭐 오늘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이후에 뭐 기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시간을 조금 더 끌어준 뒤에는 뭐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좀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지금 아직은 목표 수익률이 좀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오늘 높은 자리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이 정도 120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한 9만 2, 3천 원 라인까지는 일단 뭐 단기적인 목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다만 오늘은 이미 5% 정도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린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만 2, 3천 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3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경산업 매수가 29,550원에 비중 10%입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추가 매수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또 부진합니다. 애경산업을 비롯해서 LG생활건강이나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한데 안 좋거든요. 이거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화장품이 네. 과연 이제 위드 코로나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 좀 어렵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정서적으로 노마스크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화장품주들이 지난번에 정부에서 잠깐 얘기 나왔었어요. 노마스크 잠깐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네. 화장품주들이 특히 색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마스크 벗기가 제가 봤을 때 한 1, 2년간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도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뭐 마스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서양 국가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양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뭐 특히 중요한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살아나기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추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제 손절을 해야 될 만한 위치냐라고 보면은 그 정도는 또 아닙니다. 뭐 충분히 빠질 만큼 많이 빠졌고요. 뭐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가격 수준까지도 지금 충분히 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창 올라갔다가 이제 노마스크 관련 이야기 나왔을 때 올라갔다가 이제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지금 손절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 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좀 웬만하면 좀 가지고 계시고요. 뭐 어느 정도 올라와서 손실을 좀 줄이는 매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2만 6천 원 정도, 2만 6천 원에서 한 7천 원 사이쯤 이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은 아 이제 내가 좀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가지고 갈까 그때 다시 고민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손절도 추매도 아니고요. 일단 한 2만 6천 원쯤 돼서 재판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주 지금은 좀 전망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2만 6천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는 의견 함께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 매수가 55,500원에 비중 28%, 매수 후에 계속 빠지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좀 낙폭이 큽니다. 오늘 거의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46,0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한 5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주들도 전망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테스나는요 반도체 업종이랑 좀 별개로 네. 개별 공시 내용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와이팜이라는 이제 회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일단 증시에서는 악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스나는 예전에 연기금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연기금 지분 올라오면서 이제 주가들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히려 최대 주주가 바뀌는 뭐 회사를 팔았다 투자회사에서 회사를 팔았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손절 타이밍은 조금 지났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조금 던지고 시작했으면 모를까 뭐 지금 이미 장대 음봉이 나와 있는 구간에서 지금 바로 던지기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테스나의 회사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뭐 이미지 센서 관련돼서는 계속 좀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에서도 이미지 센서 관련돼서 투자 늘릴 거고 증설을 한다고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빠진 뒤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좀 버튼을 누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좀 불안하다. 내가 지금 빠지고 있는 금액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줄이셨다가 나중에 좀 다시 채워두셔도 괜찮으니까 뭐 비중 축소나 뭐 전량 손절만 좀 참아주시고 비중 축소 정도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4만 2, 3천 원, 4만 5천 원 밑으로 한번 하회한 다음에나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CIS 같은 이미지 센서 관련된 이야기는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는 낙폭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좀 불안하신 만큼 비중만 좀 축소를 좀 해보시고 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개별 이슈로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 반도체의 투자 기대감 같은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4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 전략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매수가가 11,600원에 비중 20%,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야 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난티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남북 경합주들이 들썩이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9%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13,000원 가까이 올라서고 있는데 사실 좀 오랜 기간 동안 남북 경합주들이 쉬어갔습니다. 조금 더 시세를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뭐 정상회담을 한다라든지 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난다라든지 이렇게 좀 대규모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소식지 정도의 이슈만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위에 있는 그 김여정 씨가 어떤 말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나한티의 개별 종목의 흐름상 봤을 때는 이제 시청자님 말씀대로 12,000원을 계속 못 넘다가 이번에 한번 딱 넘어줬습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최근에 이틀간에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탓에 매물을 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뭐 음봉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은 좀 줄여서 그러니까 수익 조금 챙겨두셨다가요. 나중에 좀 조정 나와서 오늘이나 뭐 어제 금요일날 나왔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나서
뭐 5일선이나 10일선에 다시 한번 만나는 부분 한 11,000원, 11,500원 이 정도께 다시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또 다시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부 좀 차익 실현 좀 해두시는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대북주들은 뭐 항상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손절과 이런 이절은 좀 그때그때마다 전량 매도를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니까 항상 조금씩이라도 매도나 이런 것도 액션을 좀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슈가 오랜만에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분할 매도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11,000원이나 11,5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이렇게 아난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신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이름이 좀 쉽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름 힌트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보여주시죠.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우리들의 꿈과 희망의 그 디즈니, 또 공주님들이 사는 땡이죠. 네. 영어로는 캐슬이고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네, 사진 첫, 아유, 예쁘죠? 예. 네, 예쁘고요. 되게 예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지구가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에 다시 심해졌던 이거 아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과에서나 많이 쓰죠. 뭐 알파베타, 알파베타, 뭐 감마, 뭐 뮤 해가지고 그때 많이 네. 쓸 텐데 사실은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그 알파베타 순서를 이제 외웠다고 하죠. 맞아, 이 다음엔 감마라는 거야 이제. 알아요. 네, 다들 이제 외우셔가지고 네. 일단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뭐 세 글자도 다 같이 나왔고 네. 오늘 뭐 이름 인트 뒤에 하나를 더 보태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주가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LG 생활 건강에 네. 세제까지. 세제. 그 세제까지. 세제, 딱 붙이면은, 그게 LG 거예요? 예, 오늘 LG 생활건강 겁니다. LG 생활건강 것까지 딱 붙여주시면은, 네. 이제 물음표 다섯 글자가 전부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쉽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글자 항상 이영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영어로 두 글자로 줄여라. 항상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전 영어를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평소에 불만이 좀 많으셨겠어요? 네, 저는 영어를 되게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영어 공부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영어를 10년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름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가운데 세 글자에 대한 사진 힌트를 드려봤는데 가운데 두 글자는 변이 바이러스 이름 딱 넣어주시면 되고 또 세제 이름이라는 이름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여섯 글자 딱 완성을 해주셔서 오늘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세요. 주시고요. 오늘 오답도 올라오고 있는데 연예인 부부 특집인가 봐요. 신은하 차인포, 신성일 어맥란 이런 얘기가 올라와서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어떠세요? 네, 그 요즘에는 좀 없는 부부 커플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영재 전문가님 오셨으면 좋아했겠네요. 그렇죠. 오늘 좀 추억의 이름들이 많이 네.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오답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오답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답 문자 그리고 재미있는 사연도 좋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지금 바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24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가온전선 매수가 4만 원에 비중 50%. 왜 계속 떨어질까요?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선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나왔다가 이후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오늘은 3만 원 이하까지 좀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4만 원이요. 네. 네. 일단 많이 좀 비싸게 좀 사셨고 일단 뭐 다음부터는요. 한 가지 좀 팁을 먼저 드릴게요. 이분한테 뭐 지금 당장 가온전선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긴 문제겠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이제 시청자님 계좌에 제2의 뭐 가온전선, 제3의 가온전선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팁은 뭐냐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앞에 이제 급등했을 때의 주가 흐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앞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등을 좀 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이제 이렇게 급등을 좀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5일선이 깨지고 나서 음봉 나올 때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여기 4만 원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는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이제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좀 버텨줬으면 이 이상 이렇게 계속 가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가줘야지 이렇게 한번 꺾여버리는 자리에서는
매수 버튼 누르면은 되게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럴 때에는 앞에 상승이 다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매매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일어났죠. 이 앞에 상승이 다 반납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를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 구간인데요. 좋은 점부터 하나 안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안 좋은 점은 거래가 너무 없고 지금 뭔가 당장의 이슈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되게 좀 시기상으로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계속 가져가야 된다 팔아야 된다를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좋은 점 하나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통계적입니다. 통계적으로 앞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거래가 이제 폭발했을 때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지금처럼 거래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양봉 정도 한 번에 좀 띄워줍니다. 좀 장대 양봉을 한 번 띄워주기 때문에 그때 누려서 한번 분할 매도 좀 시도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계속 가져가도 될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금 이미 좀 시기가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뭐 매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양봉 나올 때 조금씩 매도를 좀 양봉도 뭐 하루에 뭐 1, 2% 이런 오른 양봉 말고요. 뭐 최소 뭐 10%에서 20% 이렇게 올라오는 장대 양봉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주 좀 있으면 내 매수가 회복하러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 나한테 좀 매도를 할 만한 좀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장대 한번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를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없어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선 흐름을 봤을 때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보유하시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93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매수가 88,500원에 비중 10%, 계속 하락해서 걱정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고점 115,000원 경신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1,0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 저점 부분으로 내려왔네요. 더 하락을 좀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등 가능할까요? 일단 요즘 가장 안 좋은 기관이 안 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동차 업종을 요즘 기관이 안 사줍니다. 뭐 기관이 안 사는 이유가 있겠죠. 뭐 안 사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지금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겠지라는 전망이 나오면은 기관들은 일단 잘 안 사요. 좀 매도를 좀 많이는 하고요. 그래도 이 현대위아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9만 원 아래에서는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뭐 크게 뭐 물리거나 뭐 해결 못하거나 하는 구간 아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청자님은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짚어주신 대로 전자점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도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 쪽에서 뭐 이번에 신차 캐스퍼도 인기가 좀 많기 때문에 뭐 자동차 쪽으로 해서 뭐 전체적인 매출이 꺾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차량 출고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항상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또 차량용 반도체를 찾을 수가 있겠죠. 또 차량용 반도체를 또 찾으면 또 동남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제 베트남에서 또 다시 락다운 이슈가 나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베트남 쪽에서 또 다시 공장 셧다운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또 차량용 반도체가 또 당장 안 풀리는구나라는 전망 때문에 또 오늘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9만 원 밑에서 또 8만 원 초반과 7만 원 후반 뭐 이런 가격은 충분히 뭐 나쁘지 않고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요. 뭐 자동차는 지금 이제 최악까지는 좀 들어왔고 최악을 이제 언제 벗어나느냐에 좀 국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대형주에 또 하고 다른 종목 대고 현대위아에 좀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 매수를 혹시나 생각하신다고 최대한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9만 원 아래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또 전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59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엠 매수가 28,000원에 비중 40%.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계속 상승이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솔루엠은 올해 2월 달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전자 부품 그리고 ESL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29,750원 약수익 중이신데 앞으로 주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난번에 공시 자체도 되게 늦게 하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잘안 좋았었는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측면은 뭐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실적 측면을 이제 기대해서 최근 주가 흐름도 좋았던 건데 뭐 아무래도 지난번에 하락했던 게 신경이 쓰이죠. 8월 13일 날 이제 저때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꺾였다라는 것을 진짜 마감 직전에 뭐 6시 막 이럴 때막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실망감을 좀다 같이 좀 매도로 보여줬던 자리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그 뒤로 이제 매수세가 잘 붙어가지고 들어왔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나눠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점, 그러니까 안 좋은 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올 때 거꾸로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평상시에 박스권 보이다가 한번 상승 나올 때 대량 거래 동반해가면서 장대 양봉 나오는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인데 뭐 지금은 뭐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3만 원 겨우 회복한 다음에 3만 1천 원, 3만 2천 원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이제 매물세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그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한번 중요했던 가격이 28,500원 이 정도 잘 지켜주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상승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완전 저렴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 제 기준 완전 저렴하다는 2만 6, 7천 원이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비중은 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올라오면은 한 3만 1천 원, 3만 원 이상에서 3만 1천 원대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가지고 계시다가요. 3만 1천 원대쯤 비중 축소 좀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나 2만 9천 원이 다시 깨질 때에는 일단 바로 비중 많이 줄여가지고 손실 보지 않게끔 방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솔루엠 상승 가능성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1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3만 1000원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2만 9000원이 무너지면 바로 또 역시 비중 축소 전략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테크놀로지 매수가 22만 7천 원에 비중 50%, 손절을 해야 할까요? 너무 빠지고 있어서 겁이 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리고 전거래일에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르긴 하는데 이 종목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현재가 21만 1,5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비중도 크시고 매수가도 좀 높으신데 손절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손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손절 자리를 안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니까 일단 믿고 기다려 볼 만한 구간들이 좀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지난번에 SKI 테크놀로지가 처음 상장했을 때 21만 원으로 이제 저희가 첫 거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시장이 딱 차트에 매기기 시작했던 게 21만 원인데, 현재 21만 원에서 강한 좀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것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뭐 매수를 해서 기다려볼까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충분히 좀 기다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차전지 업종이 좋다라고 해서 다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재가 갔다가도 어떤 날은 또 ESS가 갔다가도 어떤 날은 백이 갔다가 어떤 날은 또뭐캔 회사가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날은 또 장비 회사가 간다든지 좀다 나뉩니다. 그리고 또 음극재는 아직도 장이 좀 안, 음극재 장세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당장 손절할 종목이라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좀 보유해 보셨다가요. 24만 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최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올라왔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 또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23만 5천 원쯤, 23만 5천 원쯤 회복이 되면은 비중만 좀 줄여두시고, 이 종목은 비중 한 번에 50% 살게 아니고요. 조금 떨어질 때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세우는 종목이니까 좀 올라올 때 비중 축소만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계속해서 좀 비중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의견 드린 만큼 또 손절하지는 마시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 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77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우선주이고요. 매수가가 16,832원에 비중은 13%입니다. 지금 좀 손실이 크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덕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달간 거의 움직임이 없고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과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4,0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거래량도 거의 없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선주는 저는 네. 가급적이면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건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우선주를 제외하고 이제 대덕전자만 본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올라왔던 게 삼성전자가 뭐 대규모 투자 발표한다 했을 때 뭐 수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드린 그날 제가 이 방송에서 드린 경고가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올라온 종목들은 대부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말씀 좀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가도 이제 그때 한번 올라오고 나서 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주를 사는 이유는 뭐 배당 수익을 좀 기대를 하고 사는데 사실 우리가 배당을 가지고 목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이 회사를 우리가 선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거래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 지난번에 올라온 게 어느 정도 좀 허수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선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반등 나올 때가 됐지만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16,800원이잖아요. 그 정도까지 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번에 올라왔을 때 한 15,300원 내지 정말 많이 봐줘서 16,000에서 16,5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조금 시작해가지고 15,300원, 16,000원, 16,500원 조금씩 계속 매도를 해가면서 손실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면서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가격대는 15,000원 후반대에서 1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신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은 신성 델타 텔크입니다. 네. 오늘 종목은 아까 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다음에 세제 이름까지 해가 네. 이렇게 좀 조합이 좀 됐는데 일단 오늘 종목은 오늘 시가가 18,600원이었습니다. 현재 18,900원인데 18,600원 내외에서 이제 매수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로는 일단은 전고점 정도 한 22,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이유는 고점을 간다라는 마인드를 좀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기계적으로 전고점 22,000원에서 절반 정도 차익실현 명분을 보시고 잔량을 좀 길게 보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거꾸로 16,500원이 이제 이 정도 자리입니다. 이 정도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좀 14,000원까지도 깊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손절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도 세울 수가 있으니까 목표가나 손절까지 잘 체크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가는 것도 있고 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공통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 추세는 지금 우상향이 좀 이어지고 있고 네. 지금 실적도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기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차전지주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요즘은 정답을 공개하고 나서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오답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아세요? 그 몰랐어요. 열기가 끝나지 않거든요. 지금도 계속 신도림 2호선, 신부는 이데일리 이런 오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문자로도 오답을 시도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거를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신미아리 고개. 아, 신미아리 고개라는 건가요? 처음에 신미아리 고개라고 읽어가지고 이거 뭔지 아세요? 아니, 전 미아리라는 동네도 가본 적도 없고요. 네. 신미아리면 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네. 고개 이름인가? 이영 전문가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왠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시는 거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면 다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 신성 델타테크 제시해 주셨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난주 이틀간 못 보고 오늘 방송 보게 되니까 많이 반갑다고 또 애청자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또
못 보면 또 우리가 저희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반갑다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궁금한 게 저 이영자 전문가님 그만둔 거 아니시죠? 네, 저도 되게 지금 열흘째 지금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아마 내일이면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아 내일 나오시나요? 네. 또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영자 전문가님 내일 또 나오신다고 하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다음 문자 한 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신성 델타테크 역시 정답 맞춰주셨고요. 주린이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며 공부하고 싶어요. 또 USB를 받고 싶으신 분의 문자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USB 공부하면은 벗어날 수 있나요? 일단 USB를 받으면 공부하시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서 한 번으로 다 되는 게 없죠. 몇 번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또 문자 오늘 좀 추려가지고 한 분 추첨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또 수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저희 방송 봐주시면서 수익 잘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힘을 더해가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환율도 약간의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장 초반 약세로 시작은 했지만 빠르게 상승 반전에 내면서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0.54%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3,14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개인들 계속해서 매도폭을 늘려나가면서 3,2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세, 처음에는 매도로 진입을 했다가 매수로 전환한 이후에 또 매수세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지금 그래도 상승 반전에 내면서 상승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18%의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며 103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역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남부 경협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남부 경협주입니다. 특히 신원 같은 경우 오늘도 16%의 급등세 보여주며 지난 금요일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상승세 이어갑니다. 3,325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소재단에서의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양극재 외에도 오늘은 동박이나 음극재 속에서도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박에 이어서 음극재와 양극재까지 신소재 사업에 대한 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8%대에 또 급등세 나와주면서 19만 원선 넘어갑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시각에서 가장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도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음극재와 양극재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인데요. 오늘장에서 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흑연을 가공하는 중국 회사의 지분까지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나서고 있습니다. 4.94%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3분기 해운 운임 소속 속에서 해운주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는 물론이고요. 4분기를 뛰어넘어서 2022년까지 빅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라는 평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펜오션과 HMM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펜오션은 지금 7%대 급등세 보여주며 7,86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유플러스 살펴보시죠. 현재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제휴 소식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1.69% 강세 속에 15,05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7위 종목까지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LG화학의 수급 5위 공방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시총 5위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